국제시장을 사랑하는 한국 청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재현입니다. 오늘은 국제시장 1공국 청년물, 후두전 청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한식, 중식, 일식, 이탈리아, 퓨전푸드, 디저트 및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음식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임차료와 인테리어비 60%, 청년 창업 교육, 마케팅 및 홍보, 컨설팅 등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의 공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국제시장,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게 부산의 역사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시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제 흑백사진이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 흑백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올해 다양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으쌰으쌰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사업을 또 해 나가고 그런 공간을 다 같이 꾸며 나가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러한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공간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고 각자의 아이템을 강점으로 그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청년몰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을 한 이유는 우선은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거기에 관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창업까지 연결이 됐었고요. 이제 혼자서는 좀 매장을 꾸려나갈 힘도 없고 이제 약간 그때쯤에 여기 지원 사업이 이제 공고가 뜨게 돼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혼자서는 이 공간을 알릴 수 있는 힘이 조금 모자라요. 근데 이제 다른 저 같은 좀 업체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좀 이제 이 공간을 형성하고 이 공간이 있다고 외부에 알리기에는 이제 혼자보다는 단체가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힘도 많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것을 좀 이겨내가면서 우리끼리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치고 그런 과정들이 좀 개개인이 다 단단해져가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육공구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좀 더 제 자신을 더 잘 알고 이제 요령 같은 거를 좀 잘 배워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이 전통시장 내 청년푸드몰이 형성된다면 주변 상권도 높아지고 관광객들의 사랑도 듬뿍 받아 부산의 인기 있는 관광지 명소로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제시장 청년 창업가 푸드몰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꿈과 희망이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셨나요? 이곳에서 국제시장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예비 청년 사업가들의 음식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지원 방법은 1월 26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국제시장 역사와 함께할 예비 청년 사업가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리포터 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